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를 좋아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을 때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엄청난 풍랑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풍랑을 극복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갑자기 어떤 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 일생 가운데서 이미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미래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닥쳐서 아주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아름다운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깨어지는 아픔도 많이 경험합니다.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환난과 또 참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이제 이별하는 사별 있는 그런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그 환난과 재난, 고난 이 성도에게도 닥치는데 성도가 닥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구세주 되셨는데 그 고난을 보면서 이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을 받고 이제 지옥을 가게 됩니다. 똑같은 고난이 있다도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목회자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일로일로라고 하는 섬에서 그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전국 목회자들이 거기에 모이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돼, 섬이니까. 배를 타고 가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마쳐서 이제 주말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목회자가 갑자기 이제 그 배표를 살라고 가가지고 배를 배표를 사야 되는데 이 월렛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지갑을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배표를 살 수 있는 그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누가 이제 지갑을 가져갔으니까 이제 그 배표를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가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될 목회자가 오늘 완전히 발이 묶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막 가서는 울었어요. 하나님 어찌입니까? 그럼 내일 내가 교회에 안 가면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주 그 많이 자기 월렛을 가져간 그 사람 그 도둑을 굉장히 그 원망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이제 거기서 잠자고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방송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그 뒤에 큰 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벌목을 해가지고 이 물이 한가지 홍수가 나니까 그걸 이제 리테인 못하고 그냥 이제 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도시가 물바다가 돼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 사진을 보니까 그 바닷가에 시체가 이렇게 떠 이제 있는데 보니까 꼭 물고기가 죽어서 그게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때서 알고 아, 하나님 어제 내 이 지갑을 잃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해서 원망하고 그 가져간 사람도 원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제 보니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군요 하고 이제 감사하게 됐어요. 어제는 지갑을 잃어가지고 아주 그 원망하고 고통스러웠었는데 아이 밤새 그런 홍수가 만나 홍수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면서 이 사건 하나에 하나에 하나님이 깊이 아주 깊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이제 담겨 있는 것을 그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얼마든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탁 닥칠 때 처음에는 당황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겉으로는 내가 원치 않는 하나의 재난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러나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과 나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장된 복이라 축복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일, 앞으로 있을 어려운 일, 환난, 재난, 고통, 언제든지 닥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것은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운 일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의 위장된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119편 71절에 오늘 본문이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신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릇 행하던 길을 바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하나 참 그 이제 복이 될 수 없지만 고난 당하면서 그릇 행해 이제까지 자기가 그릇된 길을 가다가 뉘우쳐서 새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고난이 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으로 거기에 리스폰스를 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의 혼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생각 기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게 그 홍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바로 이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 이제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고 또 나의 육체에 편하고 무엇인가 이제 도움이 되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육적으로 반응의 세상을 보면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세상에 오염된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탕자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아빠, 나에게 줄 재산 좀 나에게 주십시오. 아빠가 허락해서 주었어요. 주었더니 그놈 가지고 가서 왕창 이제 허랑방탕하고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배고프니까 이제 그 음식을 구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 가면 남의 집 이제 그 돼지 치는 곳에 짐승 치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배가 고프니까 짐승 먹는 돼지 밥 먹는 돼지 밥 주엄 열매를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품꾼들도 멋있게 맛있게 참 많은 걸 먹는데 내 이 꼴이 뭐냐? 아빠 꼴, 아빠를 이제 떠나가지고 이렇게 내 아빠가 내 준 재산 다 탕진하고 나서 내 꼴이 뭐냐 하면서 자기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 돌아가자 아빠 품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가 가서 아들이라고는 못해도 품꾼의 하나로라도 삼아달라고 아버지한테 가자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이제 그 멈추고 그릇된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이제 택하게 된 게 있어요. 이 고난을 경험해서 고난 속에서 그런 결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갔어요. 이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속에 던진받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거기서 지내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던 길 멈추고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 그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는 이제 그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푹 잠을 자다가 깜짝이 고난 당하면 이제 어려움이 당하면 이제 잠에서 깨는 거죠. 영적인 이제 잠에서 이제 확 정신 차리고 깹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리게 돼요. 그 시편 120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말합니다. 이게 어려움 당할 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호소하는 데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푹 잠을 자다가 어려움 탁 당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예, 그래요. 욥도 성경에 보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욥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경험한 것은 비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깊은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깊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을 자기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번 고난당할 때 그걸 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고난이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사업가들이 사업을 잘하다가 이제 그 어떤 때 이제 이 세상으로 빠져요. 이제는 돈에 딱 매인다고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삼기다가 보면 언젠가 이제 돈이 나가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데 실제로 여러 사업가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제 실패하고 나죠. 이제 돈을 처음에 많이 벌었는데 다 하나님 앞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 망친 거예요. 다 세상으로 다 썼어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정말 우리 회사와 우리의 사업이 주님이 사장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된 다음에 그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전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복음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을 해야지
하고 정말 그 돈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구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서 나중에 이제 이게 아 나에게 주신 이거 이 사업도 하나님께서 이제 참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뜻대로 이제 잘 살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계속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유익이 됩니다.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적 병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연달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대개 우리의 생각과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가 크게 이제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혼적인 인간,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막 이렇게 영으로 우리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혼적인 이제 그 사람들은 막 이제 생각으로만 이제 모든 세상을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이런 때 하나님은 어려움이 이제 어려움이 허락이 됩니다. 허락 이제 어려움에 이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연단을 받는 게 혼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자아가 죽어요. 이제 자아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 훈련과 연단,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시련과 이제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정병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성도는 사실은 강한 병사, 그리스도를 위한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알프레드 웰레스라는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자연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산후의 일종인데 이 천잠 나방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 나방이가 이제 이렇게 깨어날 때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자세히 봤더니 새끼가 그 깍지 그러니까 나방이가 있는 그 둘러싼 그 있잖아요 깍 있잖아요 그곳을 깨면서 나오는데 조금 나와가지고 계속 몸을 흐트리면서 막 이제 너무 너무 안쓰럽게 막 움직이고 막 몸을 뒤틀고 그러면서 참 조금씩 나오는 걸 불쌍해서 가위라에 구멍을 뻥 뚫어줬어요 쉽게 나오라고 구멍을 딱 가위로 쓰러졌으니까 거기서 쉽게 나와버리죠. 나와서 항상 이제 자라기를 기다렸는데, 아니, 자라질 않는 거예요. 날개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게 자라게 되는데, 색깔도 없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하. 내가 저 나방이 쉽게 나오라고 그 도려줬더니 그냥 나와가지고 죽어버리는 걸 보면서 그 나올 때 그 나방이 애처롭고 힘이 들지만 팍 움직이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면서 그 힘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날개도 생기고 거기에 색깔도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걸 그런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나방 그냥 금방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정병으로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통하지 않은 아주 좀 큰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모세를 봐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아주 궁중에서 멋있게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단련된 체력, 뭐 무술, 학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민족인 걸 알고 이제 그 일터에서 고난 당하는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리고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치워 죽인 거예요. 그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내가 자기 내 민족을 살려내리라. 나는 지금 뭐 왕족이고 뭐 내 힘 있고 무술도 다 알고 그러니까 쉽게 그걸 해결할 거고 하나님 나를 사용할 줄 알았거든요. 살인 사건 난 거예요. 이게 육궁중에 알려가지고 모세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완전히 야인됩니다. 그냥 양치고 이제 그런 아주 허들의 일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 그를 나중에 그렇게 훈련시켜서 불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모세를 완전히 다 꺾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모세를 쓰게 됩니다. 정병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게 됩니다. 고난, 성도가 당하는 고난, 이제 그 고난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강하게 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정말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핍박받아 이제 막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 그분이 죽을 고생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생을 이렇게 심하게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해지나는 심한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 뭐 권력, 물질, 뭐 세상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성화, 이제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막 그 내 고통 당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제 제사장 부인이었어요. 그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 부인이었는데 이 그 당시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또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첩은 아이가 있고 한나는 본부인인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첩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한나한테 나는 아기 있지롱, 내가 아기 있지롱, 뭐 얼마나 답답할 거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니까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쉽게 하면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가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자기 그 고통스러운 것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삭도를 이제 대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시키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중얼거리며 얘기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야 너 그만 술 쳤는데 그만 이제 깨라 그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심정을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소를 떠날 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아기를 주실 것을 믿고 근심이 없었다 그래. 그 후에 성전을 앞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이제 근심이 싹 사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역사해서 아기를 주었어요. 아기를 주어서 아기가 자랐는데 여러분 젖을 떼자마자 갖다 성전에 바쳐버렸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떼자마자 아기를 이제 케어를 자기는 노모하고 제사장에 갖다 맡겼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맡겼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겁니다. 자, 그 여자에게 고난이 없었어 봐요. 아기를 쑥쑥 잘 넣고 그랬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 대신 무엇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안 했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이제 없죠.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위대한 이제 사무엘이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비밀이 있으므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해놓고 이루어질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데 대개 우리는 그냥 내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이제 바라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내 방법으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그 결혼했어요. 결혼했을 때 이제 위튼 대학 졸업하고 우리 사위와 이제 결혼했어요. 이제 목회자 사위와 이제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임신이 돼서 이제 곧 이제 임산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하려고 이제 새 집 그만 사니까 하고 차라리 집을 사자 결심을 하고 돈을 마련해 가지고 집을 골랐어요. 길로 골라놓고 딱 돈과 계산하니까 아 여기 위튼에 있는 어느 곳에 꼭 그 집이 내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딱 찍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돈을 아포를 넣을 때 자기가 이렇게 넣었는데 아 딴 사람이 더 비싸게 넣어가지고 집을 뺏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집이 엉뚱한 데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멕시코에 있었는데 계속 전화를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집 딴 거 딴 사람이 받은 엉엉 울면서 막 이래 그래가지고 막 실망해가지고 울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내가 딱 그 얘기 듣고 저는 인생의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좋다고 이쪽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정도이고 이게 복받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생각이 항상 이쪽으로 이제 생각한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그 이제 하나님 그 생각도 우리보다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내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낙심이 된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멋있게 이루어질 거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더 멋있게 줄 거다.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연락 와서 한번 연락 왔는데 오 하나님이 다 이제 너무너무 제 사정을 잘 아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사회가 목표하는 그 교회에서 워킹 디스턴스 1분이라니까요. 코던 사님 아시 한번 와봐서 워킹 디스턴스 1분의 자리에 딱 집이 나서 꼭 산 거예요. 그러니 아기를 이렇게 안고 새벽마다 20분을 차를 타고 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기를 이제 임산한 이제 날 때가 되었는데 나면서 또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기 우리 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하게 미리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는 인생의 시야는 좁아요. 양들이 시야가 좁대.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몽둥이 가지고 이렇게 쫓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고 계속 다른 양 궁뎅이만 따라다니는 거. 시야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때를 잃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양 비유도 그래서 양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야가 너무 작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 다 보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길과 크신 생각과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그 foreknowledge 그 미리 하시는 예지 하나님의 예지 우리의 모든 길 어떻게 인도하면 잘 될 걸 더 잘 아시고 우리가 망할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항상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처음에 그냥 길 막힌 줄 알고 이제 울면서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이제 크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습니다. 꿈이 깨지고 앞길이 막히고 지나가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선하심을 처음에는 아프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머리가 이제 참 골치 그 모양이 그 고난 때문에 이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의 앞길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사정 너무너무 잘 아시고 어떻게 인도하면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선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1차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멋있게 인도해 줄 거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줄 거야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으로 계속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서원하심을 꼭 믿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편 119편의 19편 7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입니다. 이 고난을 당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5편입니다. 75절, 나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입니다.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애기 생각보다 엄마 아빠의 생각이 더 큰 것처럼 하나님은 더 올바른 생각, 더 큰 생각, 우리를 위한 배려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잘 이제 믿고 감사하며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너를 건지리라. 성경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믿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 주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때 한 거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백성에게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나 고난을 우리에게 때로 허락한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성도가 당하는 복을 하나님 이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입었어요. 형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자기 아빠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도 채색 옷을 줘서 다른 애에게 차별하고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이제 저거 죽이자 해가지고 요셉을 갖다 웅덩이에다 넣다가 요셉을 나중에 그 애굽으로 가는 그 대상에게 팝니다. 이 요셉이 가서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또 의로운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꼬셨어요. 이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옷을 막 이제 던지고 이제 막 도망갔는데 이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이 무고를 한 거예요. 처자가 나를 이제 레이프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망간 거라. 엄청 옷을 증거를 내면서 사실은 요셉 뭐 옷 던지고 도망간 건데 의롭게 도망간 건데 그때 보디발이 화나가지고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고생하는데 감옥에서 있을 때에 옥에 갇힌 왕실에 이제 그 신하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봐서 그 사람이 보고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직되고 한 사람 죽는다, 사형당한다. 왕의 술 맞고 이제 그 떡 굽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죽는다, 한 사람은 산다. 근데 그게 예언이 맞은 거예요. 꿈 해석을 잘해줬어요. 이게 소문 나가지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애굽에 그리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놨는데 자기 아버지가 사는 자기 형들과 아버지가 사는 땅은 이제 그 흉년이 드는 거야.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갈 데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서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숨겼다가 드러내요. 나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서 애굽으로 팔아서 나를 여기서 보낸 사람이다. 당신들의 동생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얘기니까 그러니까 막 벌벌 떠는 거야. 자기 형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래서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대상에게 팔아먹었죠. 노예로.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나니 당신들이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여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먼저 보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 우리 고난도 겪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잘 이제 분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배려하는 그 사랑이 너무 우리는 시야가 좁은데 멀리까지 다 보시면서 처음에는 고난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업이 망하는 이유, 사업이 어렵고 기울어지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그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경제로 어려움 당하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줄이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거죠. 그렇게 하는 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가서 복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성경에 나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제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잘 관리하도록 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대로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있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는 선교사 있어요.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탐험한 선교사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제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왔어요. 그때는 이제 차가 없던 시대예요.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이게 칼 굴러 가다가 가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인가 하여튼 그 이렇게 여자분이 머리에다 뭘 이고 가는 거야. 너무 무거워 보니까 아주머니 이 마차에 올라오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마차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한창 이제 가는데 아이 마차가 고장이 난 거야.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차가 고장나서 그걸 고칠려다 고칠 수가 없어서 밤을 다 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길이 저 고개 넘어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차를 고치다가 그냥 이제 그 밤을 샌 거예요. 사실은 그 여자분 그 어려운 일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구하는 걸 도와주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마차 고장 나가지고 참 불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다음날 고쳐가지고 고개 넘어서 자기 마을로 가봤더니 그 마을에 큰 사건이 밤새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어떤 아주 그 강도 떼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다 전멸했어요. 전멸시키고, 이제 돈 다 뺏어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마차 고장이 안 나서 그날 밤에 거기 잤더라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걸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보호해서 그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그 고난은 뭐냐면 마차 고장 난 거예요. 그 밤새도록 그 고치느라고 해도 안 됐는데 그 다음날 고쳐가지고 가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저 언덕 너머에 그걸 모릅니다. 사건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밤에 어떤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일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고난이 올 때는 왜 내 길을 막는가? 왜 내 꿈이 깨지는가? 왜 내 사업이 약해지는가? 왜 우리 집에 질병이 오는가? 뭐 여러 가지. 왜 내 소원대로 우리 자녀들이 안 풀리는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여러분. 아멘.
그 고난이 고난을 안 당해보셨는가 봐요. 꿈이 안 깨져봤나 봐요. 나는 꿈은 깨진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데이트로 데이트를 하라고 여자를 이제 불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대화 중에 이런 거예요. 우리 언니가 그 연애 결혼을 해서 그 연애 이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자기가 밤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감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서 오늘도 겨우 나왔다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가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에요. 나왔으니까요. 아, 차라리 안 나와버리면 끝나는 건데 저거 나왔잖아요. 대학 가면서 만나자. 그래서 그러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난 대학을 못 가잖아요. 돈이 없고. 사범학교니까 난 사범학교에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 할 정도로 이제 내 직업은 결정된 거고 우리 그것만도 우리 아버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려서 된 건데 도저히 뭐 대학 상상을 못 했죠. 이게 난 대학을 못 간다. 너는 가냐? 그러니까 자기는 문과대학 간대요. 그러니까 먼저 이건 뭐 레벨이 다른 거야. 그건 더 이상 손을 못 썼어요. 그다음 이제 끝났죠. 그게 얼마나 제 큰 일생의 큰 꿈이 깨지는 그런 이제 첫 번째 그 아픔이었는데 이 도전이 나 저한테 엄청난 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 영어 공부를 하자. 난 이제 그걸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다. 그때부터 영어 공부 시작한 거예요. 영어를 뭐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제가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뭐 책 다 읽고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영어에 내가 몸을 아주 그냥 인생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뭐 신앙도 그때 처음에는 없었고 내가 계속 하여튼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독학 그런 거예요. 제가요 뭐 학원 뭐 가지도 않았고 내가 전부 다 읽고 군문은 다 공부하고 다 이러면서 그래 그때 책 읽은 중에 원서가 있었는데 슈바이처 박사의 전위예요. 이게 또 하나의 제 인생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슈바이처가 박사 학위를 3개 받았어요. 의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3개를 받은 사람이 이게 대학 유명한 강사예요. 북스 교수예요. 근데 그거 다 그만두고 다 이제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서 봉사하는 그 인생 그러면서 토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때 큰 뭐 믿음도 그때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이 인생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시골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섬마을 선생, 시골 그 마을 선생처럼 아주 희생하면서 상록수처럼 내가 살리라 하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던데 그 책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다가 제가 군에 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 마음속에 선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되었고 그러나 공부를 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공부의 길은 내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뭐 4년 우등생활을 졸업했으니까 신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다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돌봐야만 됐어요. 그래서 한신교회 부목사라면서 어머니를 제가 돌보셔서 이렇게 돌보시다가 나니 예, 잘 모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What next?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고민했죠. 이제는 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면 어머니가 안 다치셨다. 그러니 내가 유학은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영어를 하니까 선교를 나가자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영어 준비만 안 됐어도 난 선교에 대단히 그 발을 이제 딛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 거의 30년 되니까 그때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럼 주님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선교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전에 제가 꿈은 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적인 꿈은 깨시고 하나님이 신학교도 가게 하고 다 해서 목회도 하게 되고 이제는 선교사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꿈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런 도전을 주신 거예요. 지금 보면요 깜짝 놀라는 건 지금 그 여자고 옛날에 내가 처음 좋아했던 그 여자 신앙 아직도 못한 게 틀림없이 불교나 딴 거 믿었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나는 완전 인생 망칠 뻔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몰락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믿음인 사람도 나를 계속 바꿔놓더라고. 나 보지 잘 못, 안 본 사람도 바꿔놓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뭐 제가 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신하고 본 거니까 하나님 다 미리 아시고 그냥 꿈 깨시고 사업도 잘 안 되게 하고 뭐 병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 한경진 목사님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려고 그랬어요. PhD. 근데 만약 그 양반이 박사학위 끝났으면 틀림없이 교수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폐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목회만 전념하고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가 됐잖아요, 한국에.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그거 한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하는데 그 입이 돌아가세요. 그 여기 마비가 이제 얼굴 오른쪽이 마비가 되더라고. 뭐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아 이건 인생 끝났다는 속으로 생각이 막 입이 이렇게 돌아가서 말 전도할 때도 어렵고. 그러면서도 전도는 계속했는데 그래서 바울 선교 서울 전주 안디옥교회 바울 선교 이동희 목사님한테 바울 선교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내가 이런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아 그거 오래 가는데 한 방으로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그 거기 한 방이 있습니까? 한 방이 없잖아요, 멕시코. 그래서 우리 딸 미국의 휘튼 대학 다니는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기도해줘라. 그때 우리 딸이 그때 CC 훈련을 받은데 그때 레이크뷰 교회의 목사님 그 뭐 연결이 돼서 기도 제목으로 거기다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레이크뷰 교회 이종민 목사님이 전화를 왔더라고. 멕시코로 전화하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그거 한방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빨리 미국으로 오시라고. 오시라고 내가 다 있을 거 다 준비하고 한방 의사 다 준비하시면 50만 원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카톨릭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제 뭐 처음 몇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좀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 뭐 금방 여호와의 증인 와 채가고 만식교 몰몬 이런 사람 다 채갈까 생각하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을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우리 처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언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나를 물리시지? 언니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때 연락도 안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연락도 않고 그래 형부가 지금 완전히 오른쪽 얼굴이 마비가 됐고 눈은 가라앉았고 입은 이렇게 돌아갔다. 전혀 감각이 없다. 그래. 근데 언니 참 아주 그 뭔가 저 하나님 나를 울리시기는 울리시는데 뭔가 뭔가 부흥인가 무엇이 이루어질는지 굉장히 이건 기쁘게 느끼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 지금 블루밍턴 교회 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전도사로. 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니 우리가 기도할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자기 친구 CCC 간사하던 사람과 이 사람도 CCC 간사했었는데 둘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합심기도 한창 기도하다가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우리 친구가 임명록 그 지금 보건소장 하는데 그 친구가 형부를 위해서 차를 사준대요. 차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IMF에 차도 저는 선교하는 동안에 오토바이로 필리핀에서 그 한참을 살았고 그다음 이제 이쪽에서 멕시코에서는 이제 뭐 오토바이도 없어요. 그 처음에 걸어 다니던 날이 자전거 하나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 선교지에 아주 그 뭐 후진디라 냉장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가면 하루에 다 먹어도 끝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현지 음식을 먹다가 배탈 나서 완전히 영양실조 뭐 이게 온갖 다 해서 가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하나 사준대요. 그걸 만보를 보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하면서 이제 차를 이제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가져갔다 왔다 갔다 이제 해도 되고 선교지 가서 뭐 한주 일주일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처제도 그럼 자기 친구가 만보를 했으면 자기도 만보를 헌금하겠다고 해서 헌금했어요. 그 헌금은 이제 나를 위한 헌금이에요. 그때 마침 이제 휘튼 학교 우리 잘하고 큰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주 그 이제 미국에 와서 졸업식에 참석하고 사위 졸업식에 참석하고 사위는 트리니티 신학교 졸업할 때 왔을 거였는데 졸업식 하고 해서 아주 결혼식까지는 다 하고 사위 목사 한수까지 그냥 그 단시간 내에 모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다 이제 끝냈어요.
근데 저는 뭐 양목도 없어서 이거 지금 형이 준 건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나 귀찮아 죽겠어 내가. 사실은 여기 놓고도 아니야 이게. 그냥 이 시험교지에서 이거 양복도 없어요. 그냥 계속 아무렇게나 하여튼 자유롭게 했는데 이거 설교해야 되니까 이거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없으니까 뭐 이게 뭐 이름도 뭐지 이거 이렇게 넥타이 있는 거 이런 거. 예? 아니 나비 넥타이하고 이런 게지. 아이 뭐 나 그 이름 잊어버렸어. 그거 빌리는 거. 그 빌려가지고 결혼식한테 딸 때 우리 딸 데리고 나가 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부 다 빌려서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이제 교회 전도사하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결혼식 때 부조가 들어오고 해서 딸 돈 2,000불밖에 안 썼더라고. 내가 10,000불을 줬는데 2,000불 다 끝난 거야. 다 렌트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잔치하고 그랬는데 8,000불이 남았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위가 론을 얻어서 학교 다녔어. 8,000불을 빚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빚 다 갚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네. 네. 제가 선교비에 얼마나, 나는 재산 하나님께 다 바치고 선교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들 모든 장학금 다 줬고, 뭐 내가 차만 없었지, 딴 거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제 교회도 짓고, 뭐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우리 저 처제 동서가 컴퓨터로 몇 년 그게 20년 전에 컴퓨터가 별로 한국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컴퓨터 사라고 돈 줬는데도 그거 그냥 내 양심상에서 돈 그냥 선교비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교회 짓고 뭐 이런 데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또 보냈어. 컴퓨터 사라고. 컴퓨터 사라는데 이번엔 저한테 안 주면 저한테 주면 다 돈 다 선교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 줘가지고 컴퓨터 사게 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하여튼 금전관리는 철저하게 잘했어요. 하나님 놀라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도 많이 받고 선교서 선교지에서 고생됐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필요한 거 다 자금 훌로 새 아이 전부 다 대학원 다 그 아주 그 훌 장학금으로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난 애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애들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다 신학하고 그 목회자하고 결혼하고 목회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안 돌아갔으면 차 사라고 돈 줄지도 없고 결혼시키라고 만불 줄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 나 쓰라고 우리 처제가 준 건데. 근데 이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내가 느꼈더니 이거 때문에 복을 받았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있을 때 40일간 외롭게 뭐 그 내가 그 저 뭐 레이피오 교회 가서 그 다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성교지를 떠나지 못했더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느라고 그러더니 40일 되니까 이게 돌아오더라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이 고난 이게 크리스찬도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살피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고난 후에 엄청난 이제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또는 사업에서 어려움 가족에게서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가 있는 걸 꼭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난 과거에 잘 아시잖아요. 하나의 연단 과정으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 소수이지만 이 소수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향은 딴 거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와서 제 파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온 겁니다. 와서 난 제 분야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하나님 받은 은사를 다 이제 나누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몫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라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날 잘 돌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뭐 전도하고 전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도지 나누면 돼요. 거기에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 받으신 분들 그거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전도